나스레딘에게는 13살 난 아들이 한 명 있었다. 아들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했다.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도 하지 않았다. 사람들이 날 비웃을 거야. 그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했다.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람들은 험담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누누이 말했지만 아들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. 어느 날 나스레딘이 아들에게 말했다. 내일 나와 함께 장에 가자꾸나. 다음 날 아침 아주 이른 시간에 그들은 집을 나섰다. 나스레딘 호자는 당나귀를 탔고 그의 아들은 그 옆에서 걸었다. 시장 입구에 사람들이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. 나스레딘과 아들을 본 그들은 마구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. 저 사람 좀 봐. 동정심이라곤 털끝만큼도 없군. 자기는 당나귀 등에 편히 앉아가면서 불쌍한 아들은 걷게 하다니. 이미 인생을 누릴 만큼 누렸으니 아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야. 그러자 나스레딘이 아들에게 말했다. 잘 들었지? 내일도 나와 함께 시장에 오자꾸나. 둘째 날, 나스레딘과 아들은 전날과는 반대로 했다. 이번에는 아들이 당나귀를 탔고 나스레딘이 그 옆에서 걸었다. 시장 입구에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. 나스레딘 부자를 보자 그들이 외쳤다. 저 녀석 좀 보게. 버릇도 예의도 없군. 당나귀 등에 유유히 앉아 불쌍한 노인네를 걷게 만들다니. 그러자 나스레딘이 아들에게 말했다. 잘 들었지? 내일도 나와 함께 시장에 오자꾸나. 셋째 날, 나스레딘 부자는 당나귀를 끌며 걸어서 집을 나섰다. 그리고 그 모습으로 시장에 도착했다.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웃었다. 저런 멍청한 사람들을 보았나? 멀쩡한 당나귀가 있으면서도 타지 않고 걸어 다니다니. 당나귀는 사람 타라고 있다는 것도 모르나 봐. 그러자 나스레딘이 아들에게 말했다. 잘 들었지? 내일도 나와 함께 시장에 오자꾸나. 넷째 날, 나스레딘 부자는 둘 다 당나귀 등에 걸터앉아 집을 나섰다.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다. 저 사람들 좀 봐. 저 가엾은 짐승이 조금도 불쌍하지 않은 모양이군. 그러자 나스레딘이 아들에게 말했다. 잘 들었지? 내일도 나와 함께 시장에 오자꾸나. 다섯째 날, 나스레딘 부자는 당나귀를 어깨에 짊어지고 시장에 도착했다.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. 저 미치광이들 좀 봐. 어? 저들을 병원으로 보내야만 해. 당나귀 등에 타지 않고 짊어지고 가다니. 그러자 나스레딘이 아들에게 말했다. 잘 들었지?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은 항상 트집을 잡고 험담을 할 게다. 그러니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단다.